이후 학술대가 시작되었고 그녀가 나를 찾아와 의상대의 모델이 됐단 사실과 내가 없는 검술대지만 열심히 할 거란 말을 하게 되었다. 일단 의상대에 꽃다발을 사갈 생각에 두근대지만 검술대회로 인해 슈나이더 레젤 로안네의 관심을 끌면 어쩌나 불안하였다. 회기 전 슈나이더가 이하나를 영입한 계기가 검술대였기 때문에 의상대회 시상식 날 꽃다발을 들고 아름다운 이하나를 보고 행복해하는데 준우승을 한 모델의 친구들이 그녀를 모욕하고 있었다. 찰기를 풍겨 입을 닥치게 만든 후 이하나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이하나는 아비인 체르노에 바뀐 태도로 기분이 복잡해 보였다. 나는 그걸 캐치했고 그녀에게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며 위로해 주었다. 학술제 마지막 날 검술학부의 이벤트 경매에 대회 우승자인 이하나가 올랐고 모욕적인 걸 알면서도 피하지 않는 그녀를 존중하려 했다. 그런데 슈나이더가 거금으로 이하나를 낙찰받으라는 게 아닌가. 나는 그 꼴을 볼 수 없어 축적화면을 뺏어 쓰고는 경쟁 끝에 그녀를 낙찰받았다. 말도 안 되는 거금으로 자신을 경쟁한 것이 화가 난 이하나에게 싸다구를 맞았다. 그녀는 내 뺨을 치료해주며 기사로서의 충성을 맹세했고 난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돌아서면 마음이 바뀌는 이하나였기에 난 다음날 혹여 꿈일까 싶어 다시 그녀를 찾아가 재확인을 하게 되었다. 웃으며 아니라고 말하는 이하나를 보고 힘듦이 씻겨져 내려갔지만 이 여자가 날 떠난다면 그때야말로 난 완전히 미치겠다고 생각했다. 항상 내게 철벽을 치는 이하나지만 루베르슈타인과의 내외와 대화한 자리에 날 꼭 불렀다. 건국제 축제의 때가 왔다. 사라첼 로베르슈타인과의 약속대로 사격에 데뷔하게 된 이하나의 첫 번째 춤을 같이 추고 싶었다. 왕궁 건국제 파티에는 귀족들만 참가할 수 있기에 하급 귀족에게 호적에 나를 올리라고 들어왔다. 물론 이하나에게 줄 겨울 장미꽃도 웃돈까지 적으며 가능한 많이 샀다. 나는 소원대로 이하나의 사격의 첫 춤을 함께 추게 되었다. 춤이 서툰 그녀에게 나는 신 로베르슈타인이 그랬듯이 배신하고 딴 놈에게 갈까 무서웠다. 귀찮을 만큼 이하나에게 대시하는 귀족들이 많아 연인인 척 연출해 둘 만났는데 성공했다. 나는 남녀관계가 아닌 주종관계로 남기 힘들겠다 생각하며 사랑이라 확신했다. 건국제도 끝났고 실력제어 연습을 지도하는데 이하나에게 두 가지 장애가 있단 말을 들었고 심장의 막에 대해 알아보려는 그녀를 말렸다. 신 로베르슈타인이 황금의 악마를 증오했으니 회기 전 내가 악마의 애증에 영향을 받았듯 신 로베르슈타인의 증오가 그녀에게 영향을 줄까 겁이 났다. 국왕 탄신일 파티가 열린 날 이하나를 혼자 보내놨더니 바하무트의 테라가 왕궁을 덮쳤다. 그녀는 환각 마법을 당해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울고 있었다. 갑자기 반이 나타나 추궁하는데 그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냐며 물었고 일단 이하나를 설득해 다른 이들의 의심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녀와 공식적으로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고백은 내가 했다는 설정으로 나는 가상연애에 충실히 임하며 남친 역할을 수행하고 계획을 해왔던 사막 무사수행을 간다는 이하나에게 음성통신 아티팩트를 건넸다. 이후 쫓기는 이하나를 돕기 위해 검은 드래곤으로 본체를 구성하고 변신을 해 그녀를 도와주었다. 그때 칸데메이온이 또다시 그녀를 사랑하게 된 거냐고 물었다. 나는 또다시라는 표현은 틀렸다고 반박하였다. 나는 황금의 악마가 아니고 이하나 또한 신 로베르슈타인이 아니므로 전생은 이용 가능한 수단에 불과한다고 말하였다. 그렇게 무리한 나는 며칠간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 보니 이하나에게서 왜 연락이 되지 않았냐고 불평을 들었고 며칠 뒤 사막여행을 끝마친 이하나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나에게 돌아왔다.